시험이 끝이 났습니다. 여러분들 시험 어떠셨나요? 저는 청량 중에서 시험을 쳤습니다. 사실 오늘 시험을 올지 말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.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소리가 말탱이가 같습니다.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요일부터 제가 보통 이제 방학 시즌이 시작되면은 제가 허약 체질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좀 겔겔 앓습니다. 그런데 그게 보통 이제 두 번째 달에 그렇게 앓는데 이번 달은 글쎄요, 첫 주부터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굉장히 몸이 안 좋고 냉방병이랑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가 이제 목감기까지 같이 오면서 어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하루 종일 이제 약 먹고 자고 아침에 수업을 하긴 했지만, 그리고 이제 새벽에도 오늘 계속 깨서 이제 시험을 치러 와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왔습니다. 뭐 몸을 좀 가눌 수 있을 정도는 돼가지고 시험을 치러 왔고요. 총평 영상도 라이브 총평도 할지 말지 사실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어쨌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1시간 정도 지금부터 이제 1시간 반 정도 복원을 해서 집에 도착하면 이제 2시부터 라이브 한번 총평을 할 것 같습니다. 제 건강 얘기는 그만하고요. 오늘 시험은 어땠냐라고 하면은 글쎄요, 여러분들 느끼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파트 1보다 조금 까다로웠던, 다만 파트 2는 양호했습니다. 근데 특이하게 파트 2는 뒷부분이 어렵지 않고 앞부분이 조금 어려웠던, 특이했던 시험이었던 것 같고요. 3가 상당히 어렵게 등장을 했습니다. 말을 하는데 말도 되게 빨리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. 파트 4 같은 경우는 호주 발음이 좀 많이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립니다. 호주 발음을 들으면은 이렇죠. 잘 안 들리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. 영국 발음은 잘 안 들리는데 뭔가 멋있어요. 그런데 오늘 약간 들었을 때 기분이 안 좋았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주 발음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RC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특별하게 털 그런 저는 애시 담당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파트 7이 좀 헷갈리게 등장을 했었던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싶고요. 파트 6도 만만치는 않았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. 이따가 2시에 빛보다는 느린 라이브 총평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손을 내서 인사하고 안마무 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하나 둘 셋 아빠이.